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 모든 도시와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용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제안으로 촉발되었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의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정당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미래당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 박원순 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민주노총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우리 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마카오도 40만 원 정도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0일 청와대는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2조 6천억 원 정도가 저소득층 등에게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생계 지원책이 반영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 돌봄, 제조공장 등 대면 접촉하는 업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자 지원 등 간접 지원이 많아 처지가 다른 시민들의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3월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 자체 예산 250억 원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하고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비임금 근로자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약 5만 명에게 50만 원씩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금과 같은 선불 카드를 가지고 전주에서 3개월 내에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사회적, 경제적 재난이 오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고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 지역에 더 필요하고, 또 전북 시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익산에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럴 때 역할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루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은 12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지출은 매년 7억 원 정도, 잔액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선집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다이로운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지금은 심사숙고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